드론을 이용한 촬영은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분야입니다. 새로운 조감도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룹니다. 이런 드론이 아무도 볼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을 촬영하게 됩니다. 시작합니다. 북서쪽의 몰디브로 알려진 몽골의 동타이 진어 호수는 밝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해안은 흰색 수정으로 덮여 있는데요. 염수가 지배적인 초대형 립툰 매장지입니다. 호수는 넓은 야단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밝은 녹색 호수 물과 어우러져 마치 바다의 함대와 같습니다. 도로는 호수 중앙을 통과하며 소금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미시간에 있는 세인트 조셉 등대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두꺼운 얼음층으로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에는 숨겨진 핑크색 해변이 있습니다. 랴오닝성 다량의 하이왕 9개 섬 남서쪽 모서리에 분홍빛 해변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개가 쌓여 형성된 갯벌입니다. 분홍빛 해변이 있는 에메랄드빛 바다는 낭만적이면서도 아늑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러산 대불보다 더 큰 천연 불상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관광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누리꾼들의 몸매를 맡고 있습니다. 사수 이대불은 구이양 바이원구의 싱화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천연 규모인 러산 대불과 비교해보면 4m가 더 큰 셈인데요. 이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흥미로운 모험을 의미하기도, 또 다른 이들에게는 진짜 악몽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형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나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전성기를 보내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홀연히 사라지고 약 600년 뒤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발견하였는데 그들의 눈에도 이곳은 도저히 인간이 지을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하였는지 그들의 언어로 신들의 도시라는 테오티오아칸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후로 신전으로 이곳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해질녘의 햇살이 도시의 고층 건물과 거리를 따뜻한 색조로 물들일 때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 높은 산을 오르려면 용기뿐만 아니라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 구이저우 롱리의 바이레산 꼭대기에 있는 크림슨 호수의 공중 뷰입니다. 이 호수는 바이르로 알려진 롱리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땅의 심장과 같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 호수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 신비한 웅덩이는 붉은 갈색이고 깊고 바닥이 없으며 수천 년 동안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불이 일어났고 그것은 마른 숲을 통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모습을 드론이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피서를 즐기고 있던 커플 위로 반갑지 않은 손님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를 위한 선물로 지은 모스크. 이 모스크는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의 보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모스크의 청록색 돔과 모자이크 조각의 조합으로 당시의 이슬람 건축물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 복희산 계단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중국 중부 정저우의 푸시산 절벽 가장자리에 지어진 이 계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불립니다. 2024년 7월 29일 사쿠라지마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발로 인해 화산재가 5,500m 높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어는 허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일까요? 미국 어딘가에서 드론에 의해 디즈니 만화에 나올 법한 인어를 연상시키는 알려지지 않은 생물의 수영 과정이 비밀리에 촬영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드론 속 이 생물체 인어라고 생각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객실 120m 벼랑에 매달린 하늘 호텔이 화제입니다. 120m 높이에 매달린 객실에서 묵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 호텔은 남미 페루의 한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카이라치 어드벤처 스위트란 이름을 가진 이 호텔을 이용하려면 암벽에 쇠를 박아 만든 사다리와 케이블을 이용해 호텔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절대 논할 수 없습니다. 오리건의 숲을 여행한다면 아마 당신은 키 큰 나무, 다양한 새들, 개울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잉 727기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겠죠. 이곳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집 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퀴가 달린 집이거나 날개가 달린 집입니다. 스위스의 높은 다리를 걸으면서 남성은 놀라운 광경을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좁은 협곡 사이를 감탄하며 걷다 보면 영화에서 보던 알카즈네가 바위 틈 사이로 어느새 신비롭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페트라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알카즈네는 너비 30m, 높이 43m의 부조 건물입니다. 알카즈네는 보물창고란 뜻인데 화려한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텅 비어 있어 나비테아와 아틀라스 3세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서 만들었다니 나바테안 사람들의 기발한 독창성과 그들의 건축 기술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산을 뒤덮은 구름은 산의 경치에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 이런 걸까요? 이것은 전선 위에 둥지를 튼 새들을 겁주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전주에 장착된 작은 회전 거울에 반사돼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려온 하와이 오하우 섬의 랜드마크인 하이쿠 계단을 오르려면 산 능선을 따라 3,922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계단의 끝에 하와이 절경이 펼쳐집니다. 하와이 정부에 따르면 매년 4,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불꽃놀이는 매년 점점 더 화려하고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푸르노스 체리콜로스의 비밀은 과학자, 지리학자, 심지어 의사의 공동 작업 덕분에 발견되었습니다. 독특한 이 호수는 해안이나 바닥에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800m 높이까지 올라가야만 했는데요. 호수 바닥을 찾는 데는 전체 탐험 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100번의 다이빙에서 이미 저수지에 바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카르스트 싱크홀의 세계의 바다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을 것입니다. 장의 단샤에는 믿을 수 없는 무지개산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붉은 강 계곡을 지날 때 주변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겠는걸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내린 홍수로 인해 도로는 이렇게 변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 여성처럼 고소공포증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기처럼 보이는 이것은 한 무리의 새떼들이 일제히 날아올라 이동하는 진기한 모습을 드론이 포착했습니다. 드론은 나스카 근처 팔파의 사막에서 특이한 그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50개가 넘는 고대 그림의 항공사진을 포착한 곳인데요. 나스카 선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팔파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며 나스카 지상화보다 몇 세기 더 오래되었습니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 라인델에 따르면 이 그림들은 2000년 이상 되었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8월 23일 스탄성 잉상 추이퐁 공원에 위치한 원화 빌딩이 철거되는 장면입니다. 이 건물은 위험 건물로 선정되면서 주변에 인구 밀도가 높은 가구가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딩은 공원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곳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섬 콜롬비아의 산타크루즈 델 이슬로테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지역에 있는 115채의 주택에 816명이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방에서 7명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환경이나 교회, 식장, 진료소, 학교, 호텔 각각 한 곳과 3개의 매장이 존재한다는 이 섬의 끝을 일반 걸음으로 1분 58초 만에 가로질렀다고 합니다. 뱀을 무서워했다면 당신은 분명 이 놀라운 창조물에 기뻐할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지 않나요? 안개 낀 날에 기차가 이동하는 모습은 특히나 신비로워 보입니다. 당신의 뒷마당에 이러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상상해보세요. 피처럼 붉은 마른 광이의 중국 G315 국도로 일명 피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강가의 바위에 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특정 지질학적 이유로 이런 색을 띠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건축, 예술, 철학의 위대함을 관찰할 수 있는 이곳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리스어로 높은을 뜻하는 아크로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져서 생긴 표현입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언덕이라 아테네 시내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파르테논 신전 등이 있기로 유명합니다. 드론은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광대복장을 한 남성이 모래 위에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해변가 은신처로 도망치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은신처를 찾지 못한 채 남자에게 붙잡히고야 마는데요. 서양의 마법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드론은 영상 촬영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고전 앞 송전선에서 얼음 제거를 하는데도 사용되는데요. 이 정도 각도에서라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망권에서라면 충분히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것 같은데요. 드론으로 바이슨 무리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중부의 정글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높이 약 180m 정도의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위에 시기리아 사자바위가 있습니다. 무려 계단 1202개를 올라야만 하늘궁전 시기리아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들은 이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드론이 구출을 도운 사례입니다. 어린 소녀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고 그녀를 찾기 위해 구조팀이 늪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소녀를 찾을 수 없었고 이후 사용된 드론에 내장된 적외선 열 덕분에 소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소녀는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이후 혼자선 절대로 숲을 산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폭우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범람하면서 그 무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수로 덕분에 나즈카 사람들은 페루 땅의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해서 생존해 왔을 겁니다. 푸키오는 더운 건조한 기후에서 많은 물이 증발로 인해 손실되지 않고 장거리로 물을 운반할 수 있는 고대 지하수로 시스템입니다. 이 폭포의 경치는 장관을 이룹니다. 불행히도 자연에는 위반해선 안 되는 고유한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드론이 높은 곳에서 촬영할 수 있었던 자연의 대재앙의 결과입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당신의 도로교통 상황이 심각하다면 이건 어떤가요? 드론으로 포착한 중국의 미친 듯한 숨막힐 듯한 교통체증 한번 감상해보세요. 무려 2,0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상적인 중국 아파트 단지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용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04가구가 거주하는 이 거대한 주거단지는 광둥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베리아에는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불리는 바타가이가 분화구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연지형 중 하나인 이것은 이제 너무 커져버려서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원래 얼어붙어 있던 메탄가스가 녹은 영구 동토층 토양 아래에서 방출돼 형성되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지개의 끝에는 금화가 숨겨져 있다고 하던데 이곳의 끝에서 금은 보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황량한 오지 들판에 새겨진 거대한 별 문양.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한 외딴 구석에 새겨져 있는데요. 펜타그램은 많은 문화와 종교 단체에서 사용하는 고대 상징으로 이곳은 싸이 언톨로지 교회에 속한 숨겨진 벙커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이지산 석굴은 중국 북서부 산수성 텐슈 위에 있는 마이지산 언덕의 측변에 새겨진 194개의 동굴입니다. 이곳에는 7200개가 넘는 불교 조각상과 1000제곱미터가 넘는 벽화가 있는데요. 중국의 4대 석굴 중 하나로 현재 크고 작은 굴감 221개가 보존되어 있으며 조형이 아름다운 조각과 벽화, 애각 건축의 형태가 다양하며 고대 실크로드 문화 전달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조종사는 하늘에서 플라밍고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두코노 화산은 8월 17일 날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4년 8월 17일 토요일에 갑자기 분화한 화산 정상에 수십 명의 등반객이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등산객들은 폭발의 신호가 보이자마자 즉시 그곳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강은 굽이쳐 가지를 뻗어 놀라운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마추픽추는 페루에 있는 잉카 문명의 고대 요새 도시입니다. 15세기에 남아메리카를 지배했던 잉카 제국에 의해 지어진 곳으로 추정되는데요. 해수면에서 2430m나 되는 산맥의 정상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엔 기차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명합니다. 자리가 없는 기차로 그들은 객차 사이에 끼거나 기차 위에 매달려 가야만 하는데요. 사막 한가운데 신비로운 마을이 드론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샤르자와 오만의 국경 사이에 자리 잡은 알마단 빌리지는 유령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래 언덕이 버려진 마을의 빈집이로 쌓이고 금이 간 벽과 벗겨진 벽지는 주민들이 남긴 삶에 대한 섬뜩한 배경 역할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벌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현대화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측에 따르면 모래폭풍의 혹독한 영향이 잠재적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반면 90년대에 이웃 주민들이 급속히 현대화되면서 주민들이 떠나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수수께끼 같은 이주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물의 흐름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수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드론이 포착하게 되는데요. 광경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동그란 모양의 이곳은 새로 신설된 애플 사옥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쿠퍼티노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양은 원형입니다. 이 사옥은 맨 처음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에 의해 착안되었고 애플의 우주선 사옥이라고 불립니다. 무려 6조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방금 지나간 게 뭔가요? 비행기나 새였나요? 이 드론은 유타주에 있는 협곡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고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날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알 수 없는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드론이 포착한 이 놀라운 장소는 중국 최초 100MW 용융 염탐 태양열 발전소입니다. 2019년 8월 10일 간수성 둔항에 있는 이 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260m 높이의 엔도 열탐과 12,000개 이상의 헬리오스타트 거울을 갖추고 있으며 면적은 7.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연간 3억 9천만 킬로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후베이성 첸장 샤오나나이 강 한가운데 아슬아슬한 암석 위에 사원이 지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세월의 흔적을 모두 맞은 듯 매우 낡았습니다. 이것이 영화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나요? 서리가 내릴 정도의 기온과 폭풍 후 바다 파도가 만나면서 바다의 평범한 집들은 얼음성으로 변했습니다. 언뜻 보면 얼음 조각처럼 보이며 마치 동화 속 마을 같아 보이는데요. 해안가는 꼬개의 침입으로 붉은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크리스마스 섬 주민들이 홍계철이면 겪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드론으로 촬영하면 산길의 모든 위험성을 다양한 조감도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을 가진 고성 봉황고성입니다. 봉황고성은 후난성 남부에 위치한 중국 4대 고성에 속하는 고성으로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배경지입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산길을 걷고 있다 지나치는 드론으로 그것을 카메라에 포착하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를 만났을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친절하지 않은 곰이 난데없이 어딘가에서 나타났고 남자는 드론 덕분에 그 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날의 이클레아닉 남부 해안을 따라 펼쳐진 한편의 추상화 같아 보이는 이곳은 드론이 아이슬란드 극지방을 포착한 장면입니다. 드론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찾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자연현상은 훨씬 더 놀라운 광경을 자아냅니다. 드론은 이 홍수의 실제 규모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믿기지 않는 1200년 전 세워진 고대 사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은 엘로라의 카일라스 사원으로 무려 100년 동안 하나의 거대한 바위를 위에서 아래로 깎아내려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일꾼이 7천여 명 그리고 공사기간 동안 제거된 돌이 2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사원을 오직 정과 망치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경이로운 건축기술을 보여줍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믿기 어려운 곳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깊은 산속에 숨겨진 엘리베이터 폭포를 본 적이 있나요? 높이가 60층에 달하며 현재 중국에서 가장 높은 경치가 좋은 폭포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